야, 김치 봐. 윤기가 잘 어루만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돼지고기를 넣고 묵은지 김치찜을 해보겠습니다. 묵은지는 반포기를 준비했어요. 근데 그냥 하면 군내도 나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속을 다 털어내고 이렇게 준비했어요. 돼지고기는 한 근을 준비했어요. 근데 이제 삼겹살로 해도 되고 앞다리나 뒷다리살로 해도 되는데 저희는 앞다리살 이 정도 크기로 썰어서 준비했어요. 대파는 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맨 밑에다가 깔아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. 대파를 먼저 깔아줄게요. 이거 대파를 이렇게 우리는 크게 썰었어요. 그러면 이제 여기 눌치도 안 하고, 그리고 대파가 익었을 때 김치에 맛하고 이 대파하고 해가지고 단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어요. 그리고 한쪽에 양파도 같이 깔아줄 거예요. 김치를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. 그 위에 고기를 깔아줍니다. 이렇게 고기 위에 김치를 한번더 깔아줄 거예요. 고춧가루를 4스푼 넣어줄 거예요. 설탕은 1스푼. 청주 2스푼. 매실은 2스푼 넣어줄 거예요. 다진 마늘은 2스푼 정도 넣어줄 거예요. 새우젓으로 지금 간을 할 거거든요, 우리. 그래서 나중에 싱거우면 다시 간을 하시면 돼요. 근데 깊은 맛이 나요, 새우젓을 넣고 하면. 된장을 1스푼 넣어주면 또 묵은지가 그또 구수한 맛이 또더 더해져요. 그래서 된장을 꼭 1스푼 넣어줍니다. 들기름을 4스푼을 넣어줄 거예요. 들기름은 김치를 부드럽게 익혀주고, 또 들기름을 넣어야만이 묵은지가 맛있어요. 멸치 육수를 준비했어요. 그래서 멸치 육수를 이렇게 김치가 잠길 정도로 넣어주세요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한 1시간 정도 푹 끓여주세요. 1시간 동안은 끓였는데요. 이제 불을 줄이고, 한 20분만 또더 약한 불에다가 해주면 아주 맛있겠어요. 이렇게 위에 기름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푹 익었어요. 그럼 이제 고추를 넣고 5분만 더 끓여주겠습니다. 김치가 푹 아주 잘 익었어요. 윤기가 차르르하니 아주 김치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었네요. 이렇게 윤기가 자르륵 나죠? 이렇게 익으면 돼요.
고기도 아주 간이 잘 배게 잘 익었어요. 간이 잘 맵겠어요. 고기도 아주 맛있게 익었어요. 맨 밑에다 파 깔았잖아요. 근데 이게 파가 이렇게 푹 익었어요. 그냥 이 파를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. 단맛도 나면서 이 간이 싹 배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파가 굉장히 맛있어요. 고기에다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빨리 먹어봐. 이야, 고기가 진짜 야들야들한데? 잘 익었더라고. 이야, 김치 봐. 윤기가 자르륵 나지? 파도 먹어봐. 와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. 아까 나도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. 장난 아닌데? 파도 먹어봐. 파? 내가 깜짝 놀랐잖아. 너무 맛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데? 간 보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. 파가 이렇게 됐네. 파가 맛있지. 되게 맛있다.